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지난 6월 PD수첩에서는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 5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시작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김종익 씨를 사찰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연루된 것인지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간인 불법 사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방치됐던 한센인 생활시설 L학원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0월 PD수첩의 취재 이후 재단 측은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하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였던 그곳에서 또다시 절박한 제보가 왔습니다. 대구 L학원을 긴급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PD수첩이 취재한 대구 L학원의 실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센인 생활시설. 그러나 원생들의 생활 수준은 열악했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중이세요? 어머님, 아무도 안 도와줘요? 왜 이렇게 혼자 식사하고 계세요?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고령의 중증 장애인들도 있었지만 전문 요양보호사의 손길 없이 24시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살피는 건 이웃 한센인들이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축구장 3개 넓이에 달하는 시설 부지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L학원. 재산 사용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칠순의 노인이 이불에 쌓인 채 길바닥에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L학원 원생들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원생들 중 두 명이 강제 퇴원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찾아간 L학원. 여전히 원생들과의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상황이 제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가. 설득 끝에 어렵게 다시 만난 이명자 씨는 재단 측으로부터 강제 퇴원 조치가 내려져 조만간 L학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었습니다. 66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갈 데도 없고 정처 없이 이 겨울에 나가라 카이 어디 갈데 있습니까? 나은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부터는 문명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잘 봐줘라 이까고 경북로에다가 맥기 놓고 가는데 원생을 이래 쫓아내고 이 겨울에 이까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방송 제작진에게 답답한 속내를 터놨던 강예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일 다 돼가지고 이런 거라서 처음이다 그래. 아유 비가 차서 비가 차서. 한센병으로 시력과 손가락을 잃고 거동조차 힘든 할머니는 자신을 돌봐주던 원생들이 쫓겨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축구라도 이제 오래 이제 좀 가지. 근데 재단에서는 아무도 안 돌봐줘요? 어? 그래. 어? 그래. 아무도 안 돌봐줘요? 안 돼. 요양사의 도움 없이 식사를 하던 김 할머니는 지난달 15일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퇴거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원생 김 씨. 예정대로라면 취재 다음 날인 12월 2일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12월 2일까지 나가라는 거죠. 나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아무데나 자식 있어도 못 가요. 며느리가 다른 사람이야. 며느리 아니면
어쩔 수 없어 사는 거지. 지금의 원장이 취임한 후 기존에는 없던 원생 관리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단 측은 재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이 씨와 송 씨의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재단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단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퇴거 사유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재단 측의 주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대해 원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심사위원들에 있어서 구성을 보게는 원장, 원모, 의사, 원생 대표, 직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심사위원을 누가 결정한다는 거냐, 누가 선임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거는 회사 쪽, 그러니까 재단 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단 쪽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퇴원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에라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가요 원생이요. 하지만 재단을 지지하는 일부 원생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굳이 나가라고 합니까? 예? 현재 에라관 측은 법원 역시 퇴거 결정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난 상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심의 쓰실 일도 아니고. 쫓겨날 원생들을 보호할 길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중간층, 우리에게 시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법원에서 그쪽 에라원으로 이미 그 법원 판결이 나서 그쪽 통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퇴거하는 건 당연 그 자진 퇴거하도록까지 권하고 그 다음에는 강제 퇴거로 갈 수 있는 건 에라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대구시청의 태도가 주무관청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가정집에서 그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엄마가 집에 갔다 공장 갔다 올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문 잠궈 놓고 나가는 거, 아이를 방에다 가둬놓고 나가는 거 그냥 둬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를 파견해가지고 현장을 파악할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딸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 분명히 국민이거든요. 국민을 보호할 그리고 인권유린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그 권한과 의무가 정부가 있는 거죠. 시도 있는 거예요. 자기 시민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시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대구시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여러 번 질의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답을 하려고 했다가요. 전달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전달 안 되고 그러면 구두를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되죠. 구두로 해달래요? 그 왜요? 구두로 그냥 넘어가자고. 이거 그냥 우리끼리 상부이가 떠는 게 생각 없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복지부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서로 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은 아주 고약한 근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죠. 예,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한센인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본래 이 설립자나 거기 운영했던 사람들이 숭고한 뜻이 있지만은 나중에 그 이 재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은 그런 그 본래 소명의식이 희박된 사람들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래 목적에 맞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행정기관에서는 저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라기보다는 현장에 대한 어떤 방문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것이 1회 있었습니다. 어떤 뭐 시설이 됐든 또 법인이 됐든 기준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끌고 나가고 하는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것을 집행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책임도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히 또 엄중하게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8월 강제 퇴거 조치로 애락원을 떠났던 우 씨를 만난 곳은 작은 여관방이었습니다. 바닥이 상당히 예. 불 안 퇴원 후 지하철역과 교회를 전전하며 지내왔던 우 씨. 다행히 한 교인의 도움을 받아 이 여관에 한 달여간 머물렀지만 그것도 내일로 기한이 끝난다고 합니다. 시청 앞 1인 시위 등 9차례 이상 재단을 고발해왔던 그의 강제 퇴원 사유는 원내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갔을 때는 원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담아준 국과 밥으로 근근히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내쫓은 곳이지만 다시 그곳 애락원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릴 때 와가 정든 곳이고 고향이거든. 정든 곳이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이 옆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을 놔두고 그들을 떠나요. 애락원은 최근 요양보호사 2명을 고용했고 낡은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재단 측의 개선 의지가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제 퇴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원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디수첩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방송 이후 검찰은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 이후 검찰총장은 스스로 성공하지 못한 수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봐도 제대로 밝힌 게 없는 수사였습니다. 청와대 연루설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사찰 의혹은 여당 중진들, 오세훈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까지 거론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기업인까지 무소불위의 사찰을 벌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둘러싼 의혹들을 취재했습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 지난 7월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수장은 이인규 전 지원관으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아, 잘 모른다니까요. 아, 왜 모르십니까? 여기 저기 윤리지원관님. 지원관님 이 사건 아세요? 모르세요? 글쎄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거 2년밖에 안 되는 건데. 아,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그렇게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여기 일을 하는 게. 한 달 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수사에 어떤 마음을 임하실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당당합니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인규 전 지원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눈 감고 수사하나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인지된 거는 이미 2000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또 다른 배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희가 확보한 이 메모는 김종희 씨와 남경주 씨를 사찰했다고 하는 원충현 1팀원의 수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BHGC 사항이라는 또렷한 글자가 보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현 조사관의 수첩에는
김종익 씨에 관한 그간의 사찰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다. 김종익 씨의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들도 명시돼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첫 장에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배후를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 그 진실은 무엇일까? 2008년 6월, 김종익 씨는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국민은행의 하청업체였던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있던 김 씨에게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은 김 씨가 올린 동영상을 문제 삼고 김 씨의 회사를 찾아왔고 회계 자료를 가져갔다. 김종익 씨는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 씨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노사모 회원으로 활동하던 김 씨가 회사 공금을 유용해 비자금을 만들고 이 돈을 특정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외압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까지 계속됐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에서요. 뭐라 그래요, 사장님? 예, 뭐 하여튼 수사 똑바로 안 하냐고. 하여튼 뭐 저 동향이니까 이광재 씨랑. 네. 뭐 이제 동향이니까 뭐가 있을 거다 분명히 이제. 이장님이 어떻게? 이 사건으로 김 씨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지난 6월. 민간인 김종익 씨에 대한 불법 사찰은 PD 수첩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검찰 수사를 이끌어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하나둘씩 바로잡기를 김종익 씨는 희망하고 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11월, 김종익 씨를 다시 만났다.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취재진을 반겼지만 김 씨에게 지난 5개월은 이전만큼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다. 제가 단정은 못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과드립니다. 이거 하여 도대체 총리실에서 알려고 했던 건 무엇인가? 제가 가니까 증인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가 앉고 그 옆에 권태신 그의 전 국무조정실장인가를 저 바로 이렇게 딱 붙여서 옆에다 앉게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가해자인데 저 있는데 정식 제대로 된 그거라면 거기를 거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그 상급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저 옆에다가 그 안 지켜놓습니까?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 조사 이후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정부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한다. 총리와 총리실장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민간인에 대해서 불법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아니고요. 불법 조사를 한 것이지요. 지금 검찰 수사 끝나고 법원 재판 중이라서 제가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김종익 씨에 대한 흠집 내기도 계속됐다. 전 정권 실세들과 결탁한 소수의 경영진 및 관리자들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을 사유화해서 비자금 마련의 통로로 삼고자 한 데서 불거진 권력형 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제기한 비자금 의혹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조사로 혐의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또다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대상은 김종익 씨뿐 아니라 김 씨의 지인들까지 포함됐다. 하여튼 까놓고 말하면 김종익 씨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쁜 사람이다 이건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도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면 사찰해도 되느냐. 이렇게 한 번만 반문을 해도 말문이 막히는 얘기인데 야 나쁜 사람이다 떠들고 그냥 나자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들이 나는 공무원인 줄 알았다. 공직자인 줄 알았다. 예? 그리고 보니까 비자금 만든 줄 알았다. 뭐 몇 달 동안 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2008년 7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조사 감찰하는 사실상의 사찰기관이었다. 이 총리실에서 우리 공직윤리지원관이 누구 이인규 씨가 누굽니까? 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깐 30초 내로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당초에 국무조정실의 조사심의관실이 신정부 출범과 당시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0일 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다시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의 지휘 아래 각 정부 부처에서 차출된 40여 명의 팀원이 있지만 구성원의 이름과 소속이 비밀에 붙여질 정도로 은밀한 조직이었다. 이거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조직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아주 이상한 그 괴물 같은 조직이 지금 총리실 안에 하나 있다. 그거는 총리 지시도 안 받고 총리 실장 지시도 안 받고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방마다 들어가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조직이다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과도한 암행 감찰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게 그 부서별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들어가니까 전부 양주를 방에다 내놨다는 거요? 예, 망주 그저 장식장 같은 데 있었습니다. 장식장도 그게 한 달 전에 참여한데 룸사롱을 드나들며 비리 의혹이 있었던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우 따로 불러서 부도 경고만 함으로써 조 전 청장의 비리 의혹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부도 경고 처리받은 것이 국세청 조모 국장의 사건에 대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통상적으로 네.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네. 당사자를 불러서 무조건 구두 경고합니까? 무조건 안 하죠.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길래 예. 불러서 이건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때 정확하게 진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보고할 수 있죠. 윤리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답니다. 됐으니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만하세요. 예. 예, 다음에는 온갖 사찰을 도맡아 했지만 정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제재하거나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없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수사가 흡족하십니까? 결과가? 일부 좀 압수수색을 좀 뒤늦게 좀 한 것이 한 4일 늦었는데요. 좀 뒤늦게 한 것이랄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조금 그 소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 국무총실 차원의 철저하고도 투명한 조사를 거쳐서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에 이첩하는 등. 지난 7월 5일 총리실의 수사 의뢰로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대부분이 파기된 상태였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4일이 지났다. 그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은 컴퓨터 7대 분량의 하드디스크를 지웠다. 4일 동안 검찰은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소환 조사했을 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김 씨가 소환된 당일 역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증거를 없애기에 바빴다. 전화를 했던 분 혹시 그 대화 내용 같은 건 혹시 기억나세요? 대화 내용은 뭐 대부분 연구 삭제 관련해서 디가우징을 할 수 있는지. 아, 디가우징이라고 아예? 예, 디가우징은 명시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냥 일반인이라면 연구 삭제가 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이 지운 게 있는데 복구가 안 되게
해줄 수 있냐. 컴퓨터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는 디가우저 회사를 소개받은 장 주무관은 바로 해당 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디가우저를 이용해 하드디스크 4개 분량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했다. 어떤 분인지 혹시 얘기 안 하시고요? 예, 얘기는 회사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인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이 그 모양새가 직업군인처럼 생겼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파괴하는 디가우저는 컴퓨터 한 대 분량의 자료도 수초 내에 영구적으로 삭제해 복원 불가능하게 만든다.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지우는 게 이 정도밖에 시간?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초 이내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걸로 지우면은 복원은 불가능합니까? 예, 현재 기술로도 복원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로도 절대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렇게 지우고 싶었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얼마 후 그 내용이 공개됐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최근에 검찰 내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분석 보고서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미처 디가우저로 지우지 못한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복원한 결과가 공개됐다. 복원된 파일에는 민정수석 보고용과 하명사건 현황 등 청와대를 연상케 하는 이름의 폴더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엔 김종익 씨의 블로그인 동작꽃 파일, 즉 김종익 씨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다. 회사 보고라고 돼 있고 공직 1팀 작성,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의 장 주무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장관, 이 부분도 검찰이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 다 수사를 마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대로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차용한 소위 대포폰이 쓰였고 그 대포폰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것이다. 청와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하인 최종석 행정관이 본인의 대포폰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모 주무관에게 건넸다고 한다. 대포폰이 뭡니까?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 무슨 사기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게 이 불법적인 도구 아닙니까? 이 청와대 비서실이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인데 이런 불법적인 도구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지원관실이 증거를 은폐하는데 이걸 제공했다. 이건 뭐냐면 증거 은폐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이 사찰에 충분히 개입돼 있었다는 그런 증거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청와대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됐다. 해주시죠.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서는 뭐 비선 보고의 배후다, 뭐 몸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검찰 조사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저 좀 신경을 단 한 차례 검찰 조사 이후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다.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고용지원 비서관인 이영호 비서관하고 회동하거나 협의한 일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 없이 회동하거나 협의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으세요? 뭐 얼굴은 한번 멀리서 봤는데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작년 올해 통틀어서 다 없어요? 예? 지난해에도 없고 올해도 없으시냐고. 아, 그렇습니다. 이영호 비서관 그때 우리가 이야기 파악한 것으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그 직원으로 파견받을 때 이영호 비서관이 다 면접을 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인적 구성이 완료됐을 때 총리한테 신고를 갈 때
이영호 비서관도 그 옆자리에 배석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적 구성 역시 평범하지 않다. 2010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직원 41명 가운데 60%가 영남 지역 출신이었고 이 가운데 포항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직원이 7명이나 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들도 대부분 같은 지역 출신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 전 팀장과 장모 주무관, 그리고 대포폰을 건넨 최종석 행정관과 이영호 비서관까지 모두 포항과 인근 지역 출신들이다. 이영호 전 비서관, 또 김충곤, 윤리지원관실의 점검 1팀장입니다. 그리고 진경락, 중요한 친구. 이 양반이 이제 디스크 다 파괴한 친구거든요. 기획 총괄 과장. 이게 다 경북 포항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이인규. 이인규도 출신은 영덕입니다만 포항고등학교 나왔거든. 포항이 포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포폰이라는 것보다도 영포폰으로 부르자. 김종익 씨 이외에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과 정두원, 정태근 의원까지 직위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에서 대비책을 논의한 흔적이다. 담당 검사의 인적 사항과 가족들까지 세밀히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사전에 연습하고 답변을 정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다. 무언가 이게 좀 미심쩍다. 어디서 지금 파주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윗선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추궁을 했는데 쉽게 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뭐 수사 의지가 없지 않은지 알았는데 안 한 게 아니냐 하면 약간 저는 억울하고요. 할 만큼 하는데 이 증거의 한계와 이 진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럼 수사가 성공한 수사냐 그거는 제가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후원금 대역, 후원자 명단 등.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신속함은 4일이나 늦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수수색이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청원경찰 민간인 사찰 부부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민간인 사찰과 청목회 사건 한번 비교를 해보죠.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요? 하나는 일부러 압수수색을 뒤늦게 가고 하나는 일부러 압수수색을 앞당겨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것이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일리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한 것이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검찰은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해 7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이인규 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충곤 팀장은 징역 1년 3개월을, 그리고 불구속 상태의 원충현 사무관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죄질의 엄중함을 들어서 법정 구속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김경위는 민간인 사찰의 배후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우선 뭐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BH 하명 메모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확실하게 뭐 직접 같이 보신 건지 그런 메모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착잡하지 뭐예요. 어떤 점에서 착잡하신지. 아니 지금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사실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계셨던 분들이야 뭐 위에서 시킨 대로만 한 건데 좀 억울한 심정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많죠. 이영호 비서관님은 혹시 연락은 주십니까? 저는 그거 몰라요. 네, 강정 PD. 네.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BH 지시사항, 즉 청와대 지시라는 메모에 대포폰까지 등장했는데 이것들에 대한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수사한 내용이지만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후나 윗선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영호 전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과 운영에 깊숙이 관계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루설의 핵심 인물인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비선 라인이자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핵심이라는 의혹을 받고도 단 한 차례의 조사로 무혐의 처리된 이영호 전 비서관. 그는 어떤 인물일까?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졌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출신이었던 이영호 전 비서관의 이런 행보는 노동계 인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고 한다. 당시 근무에서 소문은 이영호가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 나온 이야기가 아마 MB가 서울시장 때부터 이영호가 뭐 가방 못질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나마로 우리가 이제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만큼 그 양반이 청와대 들어간 게 좀 당시 충격이었나 보죠? 그렇죠. 아무도. 이영호 전 비서관은 평화은행 출신의 은행원이었다. 외환 위기 당시 지금은 합병돼 없어진 평화은행의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동운동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산별 조직인 금융노조의 조직부장을 역임하며 꾸준히 노동운동을 했던 그는 2005년 금융노조를 떠나고 은행도 그만두었다. 그 후 2년여 동안 소식이 끊겨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금노도 그만두고 은행도 그만뒀어요. 명예퇴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만두고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를. 일체 연락이 안 됐었다고. 한 1년 이상 아마 그랬을걸요. 이영호란 사람이 어디 가서 뭐를 했는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벤치 딱 몰고. 2006년도에 제가 금노 있을 때 네. 정책국장을 하고 있는데 이용호가 뜬금없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제1은행의 잠실 전산센터를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네. 인수하려고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아니 그 전산센터가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살려면은 누구를 좀 연결하면 되겠냐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너는 아니 그걸 왜 파냐 노조가 반대한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게 딱 연락이 끊어지더라고. 모시고 있던 분이 어떤 분이 글쎄 나와서. 그게 아주 참 그게 모를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용호 전 비서관은 2007년 대선 무렵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총괄단장의 직함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한국노총은 88만 조합원의 총회에 따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전 조직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 대선 후보 진영에서 노동 문제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영호 전 비서관은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에 앞장섰고 2007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이명박 후보는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영호 전 비서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고 한다. 이영호가 노동비서관 들어가서 사실 노사관계 모든 컨트롤을 이영호가 다 한 거예요. 박민석 수석이 뭘 알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영호가 박민석 수석 데리고 노총 가거나 이렇게 노동계를 다닐 때는 거의 이영호가 수석 역할 다 했다니까 그때. 실제 행사장 가면은 그런 모습으로 다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영호가 수석처럼 보이더라. 노사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면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2009년 10월 이영호 비서관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를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경제금융비서관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이 소동은 청와대 L 비서관 난동 사건으로 기사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지만 결국 서면 경고 조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런 이용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두고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은 그를 지칭하며 노동기술자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걔가 다 한 거죠. 청와대 노동 담당은 걔밖에 없잖아요. 사회수석이 뭐 노동을 압니까? 근데 이용호가 노동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혼자 다 한 거지 뭐 노동이야. 뭐 나도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한 게 있어요. 그거야 뭐 내가 현직을 떠나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대한 거 아닙니까? 금융계 인물들의 인사이동에서 임금 삭감까지 금융계 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용호 전 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나서가지고 이제 엄청난 아빠가 난 거죠. 아빠가 심했어요? 심했죠. 뭐 협상 들어가면 신동기 회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위압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청와대에 그걸 갖다가 이제 지휘했던 청와대에 누구냐 그게. 뭐 그런 부분 했을 때 뭐 영호가 아니냐. 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지금 이제 사용자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금 반납 삭감 들어왔을 때 당연히 노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 동결해도 해야 될 건데 연합회는 안 된다. 심지어 이제 이런 말을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청와대 보고한다. 아니 무슨 노사관계를 청와대 왜 보고하냐. 청와대 보고하고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 교섭할 때도. 그러면은 그걸 청와대에서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 그 이용밖에 없는데. 또 말씀하셨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청와대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호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은 해외로 출국해 출석하지 않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과 관련된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현직 시장에서 국회의원, 언론인, 노동조합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대포폰 문제가 나온 것도 대포폰을 지급한 게 그 이영호 비서관 밑에 행정관이 갖다 준 거 아닙니까? 왜 그 이영호 비서관 밑에 있던 그 행정관이 그렇게 민감하게 대포폰까지 가서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하러 갈 때 그 대포폰을 사용하도록 그 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결국 증거를 인멸을 해야 자기들 그 비서관실이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협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인규 전 지원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윤리지원관에서 이분 왜 조사한 겁니까? 배후나 윗선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비서관님 댁인가요? 누군데요? 아, 저희 MBC인데요. 계시나 해서요. 안 계시는데요? 멀리 가셨나요? 오늘 나가신 거예요? 언제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미흡한 수사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보여주던 검찰이 하필 청와대 연루 의혹이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왜 4일이나 압수수색을 지체했느냐 하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수사였다. 하지만 재수사 계획은 없다는 말은 국민을 납득시키기엔 한참 멀어 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